토론토 대학 한인생명과학과 한인공대 학생회가 수학 경시대회와 토론토 대학 입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 공개 진학에 관심 있는 고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대상이며 경시대회 이외에도 토론토 대학교 입학 과정, 라이프 사이언스와 엔지니어의 다른 점, 그 외 전공들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재학생 임원들이 부스를 마련해 개인의 경험과 학업 정보들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날 경시대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캐나다 과학기술자협회와 학생회 지부가 제공하는 상장과 상금이 주어집니다. 오는 25일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벤센터에서 열리며 참가 학생 이름과 학년, 학부모 성함을 이메일로 보내고 내일까지 조기 등록할 경우에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 한인 여성회와 한인 의사협회가 다음 달 1일 놀수욕 여성회 사무실에서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한인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오전에는 온타리오 헬스케어 시스템과 당뇨병, 위와 결장암에 대한 강연이 진행되고 오후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과 질병 예방, 치과 치료, 정신 건강, 고혈압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약국과 당뇨병, 고혈압, 자궁경부암과 질염검사에 대한 워크숍이 계속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회는 행사 당일 참석을 위해서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